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콩나물 해장국을 한번 끓여보겠습니다. 어제 저녁에 술을 한잔 하셨거나 아니면 오늘 저녁에 술을 한잔 하러 가실 분. 저의 친한 지인 한 분은 오늘 저녁에 술을 마시러 가면 해장국을 끓여놓더라고요. 준비해놓고 술을 마시러 가더라고요. 자, 참기름 한 스푼 넣고요. 자, 고춧가루를 넣고 끓이기 때문에 너무 매콤하게 끓이겠습니다. 먼저 이렇게 한번 볶아줍니다. 뒤적뒤적 몇 번만 뒤적거리다가요. 육수, 멸치 육수입니다. 콩나물을 잠길만큼 부어줍니다. 자, 이제 불은 약불로 해주시고요. 한 3분만 끓이면 비린내가 나지 않거든요. 술을 드시고 속이 좀 안 좋잖아요. 그럴 때는 원래는 매콤하게 드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순하게 드시는 게 원래는 좋아요. 그런데 술 드시고 나면 속이 뒤집어져서 사실은 순한 것보다는 칼칼한 맛을 좀 찾게 되는 게 사람이거든요. 그래서 이제 고춧가루를 조금 풀어주겠습니다. 이렇게 드셔야지 뭔가 먹은 것 같고 진하잖아요. 고춧가루를 한 스푼 넣습니다. 국간장과 이제 소금으로 하시면 됩니다. 자, 소금 넣고요. 마늘도 조금 넣겠습니다. 다진 마늘 조금 넣었고요. 저는 좀 싱거워서 간을. 자, 국간장을 조금 더 넣겠습니다. 국간장이 너무 새콤하면 이제 소금을 좀 섞어 넣어주시고요. 시원하고 속이 확 풀리네요. 자, 이렇게 다진 대파 조금 넣어주겠습니다. 다 됐습니다. 자, 매콤한 콩나물 해장국임. 감사합니다. 상의모였습니다.